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 시그니에 와 있고요. 오늘 여기서 브이로그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는 79층에 있는 더 라운지를 왔습니다. 배가 굉장히 고파요. 메뉴가 뭐 이렇게 애프터눈 티 세트라고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제 둘이서 15만원 그리고 이제 테이스팅 메뉴라고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세트식으로 스타터, 피쉬, 미트, 디저트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런치 브레이크인 시그니엘 해서 평일만 주문이 가능한 샐러드, 파스타, 샌드위치 올 버거 해서 요 메뉴를 일단 주문을 했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이제 아쿠아리움을 갔다가 저녁에 또 시그니엘에 있는 비체나 한식당을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킨 음식들이 다 나왔습니다. 햄버거, 파스타, 샐러드, 포테이토. 맛있겠다. 햄버거 너무 이뻐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생긴 햄버거 처음 봐. 여보, 준비 다 했어? 그 여보 쓰던 향수 챙겨왔어? 그것 좀 갖다 주라. 땡큐.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루이비통 거? 많이 썼네. 아니 요번에 향수 협찬 받았거든. 랍생스의 화이트 블랑이라는 향수인데 여보가 향수 잘 알잖아. 한번 시향 좀 해봐. 어떤 거 같아? 약간 플로럴 향 하고 되게 편안하고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여보 요거 가격 얼마인지 알아? 20-30만원? 요거는 35만원. 요거는 얼마일 것 같아? 10만원대? 요거는 65,000원. 오, 생각보다 되게 저렴한데?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 되게 가볍게 뿌릴 수 있는 향수 같아. 나는 솔직히 향 잘 모르는데 내가 맡았을 때는 지금 계절이랑은 잘 맞는 것 같아. 여보 향수 뿌리는 방법 알아? 또 사람들 이렇게 뿌려갖고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 근데 내가 이태리 조향사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그냥 딱딱 뿌리고 털어줘. 그리고 길이도 딱딱 뿌리고 끝. 이것도 여보 쓸 거야? 선물.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저희는 이제 수영장에 왔습니다. 할인 안녕. 물을 좋아하는 우리 할인이. 큰 수영장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영장입니다. 바깥에는 이런 야경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비체나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81층에 위치한 식당이고요. 보시면은 메뉴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현재 지금 요즘 호텔들이 다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그니엘은 이렇게 밤이 돼야 이제 시그니엘의 매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81층에 있는 비체나라서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이제 국수 같아요. 면이 약간 칼국수 면처럼 두툼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두부라고 했었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수 맛은 약간 생선을 베이스로 만든 것 같고 아쉬운 게 간장 맛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다음 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수가 살짝 제 입맛에는 좀 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부 요리를 먹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약간 조금 짰던 그 육수 맛을 이 두부가 바로 잡아줘요. 이게 위에 올라간 게 뭐예요? 저희 찐 가지와요. 매실장아찌를 함께 해주신 뿅입니다. 비주얼만 봐도 그냥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정 요리는 사실 뭐 학교 앞에서 파는 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새우가 일단 굉장히 새우 살은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리고 이제 껍질까지 좀 씹히는 맛이 있어서 그 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애기가 이제 조금씩 커갈수록 이제 애교가 많아져서 이뻐지는 것도 있는데 막 짜증도 많아지고 애가 감정 표현을 점점 많이 하니까 엄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빛의나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생봉 만두가 나왔습니다. 이제 겉은 전복이고 안에 이렇게 다진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빠. 다음은 옥돔구이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미디움 레어로 나온 스테이크. 부위는 채끝, 채끝 등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 제가 다른 음식은 잘 몰라도 고기만큼은 정말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10년 이상 고깃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숙성이 잘 된 고기의 맛이 납니다. 풍미도 너무 좋고 육즙도 너무 좋아요. 채끝이라는 부위 자체가 등심보다는 뻑뻑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런 뻑뻑한 맛이 잘 안 나고 되게 고소하면서 부드러워요. 민어 솥밥과 아욱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반찬이 있는데 요거는 미역, 버섯, 나물, 배추김치. 마지막 요리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빛에나 지금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우선은 이 식당 자체를 이용하려면 코스 요리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는 제가 정말 너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국수와 콩국 이거는 정말 맛있어서 이 음식을 먹으러 또 오고 싶긴 하지만 그 한두 가지만 일단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 방문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코스 순서라든지 음식의 그 조화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밥을 먹고 왔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시그니의 룸을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고요.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옷을 보관하는 옷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샤워실, 샤워 부스와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설록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딥디크 제품의 샴푸와 컨디셔너, 샤워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변기가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센서가 되어 있어서 문을 열면 뚜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룸이 있는데요. 침대와 아기 침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하린이는 꿈나라에 빠졌어요. 메인이죠. 야경. 요즘 제가 쓰는 화장품입니다. 스웨거 제품인데 이게 좋은 게 이제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로션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올인원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귀찮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하기 전에 빙수를 먹어볼까 하고 왔는데 수박 빙수랑 블루베리 빙수랑 망고 빙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가격은 45,000원, 48,000원, 52,000원입니다. 자, 빙수가 나왔습니다. 신라 망빙이랑은 완전 다른 비주얼이에요. 곁들여 먹는 것도 나왔는데 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얼음이 되게 길게 나왔고 식감이 되게 특이하고 맛있어요. 일단 망고의 컨디션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쓴맛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신라 호텔도 몇 번 가다 보면은 그 망고 빙수의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가끔 있어요. 원조 프리미엄 빙수보다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라 호텔은 주말에는 망고 빙수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빙수 때문에 더 라이브러리가 너무 붐비다고